이미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흥 소리가 유난히 엄청난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모두들 청춘이시고 커피를 드셔서 이렇게 한국 소리가 엄청난가 봐요. 아니 저는 오늘 진짜 춥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열기가 후끈후끈해서 그런지 안 춥더라고요. 여러분 안 추우시죠? 좋습니다. 네? 안 춥다. 안 추우시구나. 좋습니다. 지금 혹시 앞에 계신 분들은 오래 기다리신 거예요? 몇 시부터 와 있었어요? 아이고, 저기 근데 뒤에 계신 분들도 지금 저희를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보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행사철이라서 그런지 행사 시즌이라서 가을 행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굉장히 또 이런 가까이서 뭔가 하는 행사는 조금 맞아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또 이 행사철에 저희가 지금 아마 마지막 행사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남은 곡 마저 잘 즐겁게 하다 갈게요. 네, 그리고 오늘 저희 응원봉 그 큰 머리봉이 많이 보이는데 무슨 봉이야? 맞아요. 오늘 응원봉도 많이 보여서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다음 곡 Love You Like 불러드릴 테니까 응원봉 많이 흔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곡 불러드릴게요. 저희도요. 아구찜 먹으라고요? 물어보셨어요? 너무 즐거우시다고. 아주 즐겁다고. 근데 오늘 이 청춘커피 페스티벌이 아마 저희가 지금 마지막 순서인가요? 그쵸? 여러분 오늘 그러면 이 페스티벌 재미나게 다들 즐기셨어요? 아까 막 시상을 되게 멋지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비비지는 원래 원래도 커피를 좋아하지만 오늘 커피 축제에 오는 마음가짐으로 커피를 한 잔 시원하게 들이키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쵸 여러분? 맞아요. 저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데요. 우리 현대인의 포션이잖아요 그거는. 현대인의 청춘을 위한. 그쵸. 요새 엄지 씨는 무슨 커피를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콜드브루도 좋아하고요. 저도 콜드브루 좋아해요. 그렇죠. 그게 그게 차갑게 우려낸 맞아요. 또 맛이 달라요. 그래요? 맞아 맞아. 되게 커피 잘하시나 봐요. 근데 이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커피에 박학다 식한 사람은 아닌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두 분 다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으세요. 너무 멋있으셔. 그래서 소개 됐나봐요 저희. 그런가봐요. 네. 저는 집에 가면은 항상 커피향이 진동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면서 우리가 커피 페스티벌에 가는구나 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오늘 취향하시는 분들 저희가 막 옛날에 딸기 축제도 가고 막 무슨 축제도 가고 이랬는데 그러면 가끔 딸기도 주시고 하거든요? 오늘 원두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원두 주시나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다음 무대 이제 보여드릴까요? 그쵸? 네, 다음 무대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 다리 되게 예쁘대요. 저희가 다리라는 노래는 없고요. 네, 다리라는 노래는. 근데 지금 다리 되게 예쁘다고 어디 하거든요. 어딨어요, 다리? 다리 보이세요? 다리 어디 있나요? 이쪽으로? 어디? 안 보여. 다리 좀 보고 올게요. 어디? 죄송해요. 네, 다들 보셨어요, 다리? 어디? 저기 있구나. 진짜? 대박! 여러분 오늘 다리 정말 예뻐요. 사람같은 다리. 다리 진짜 예뻐요. 여러분 얼굴처럼 예뻐요. 반짝반짝. 맞아. 오늘 같은 이런 밤에
제가 딱 어울릴만한 노래를 또 준비를 해왔는데요. 여러분 너무 듣고 싶으시죠? 얼만큼 듣고 싶으세요? 일단만큼 듣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얼른 들려드려야겠어요. 그 오늘 보니까 저희가 떼창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기고 바로 다음 곡을. 맞습니다. 근데 저기 뒤에 약간 서성이시는 관객 여러분들도 혹시 이 노래 들으시면 조금 이 노래 하면서 걸음을 멈추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재밌으시죠? 저도 재밌어요. 다들 부르셨어요? 반반반? 아, 감사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롯데타워에서 롯데타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서 공연을 한 것도 처음이라서. 이게 롯데타워예요? 저기요. 저기 써 있는 게 그러네요. 네. 저희 진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거예요. 네. 네. 저 되게 멀리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이거 항상 어디서나 보이잖아요. 맞아요. 이랬구나. 다들 여기 부스 같은 거는 체험 좀 많이 하셨나요? 아니요. 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지금 몇 시예요? 배고프시겠다.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저희가 사실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저희가 진짜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무슨 곡을 할 것 같으세요? 밥밥 노래 아세요? 그럼 따라 부를 수 있으세요? 그럼 한번 짧게 미리 연습을 좀 해볼까요? 시작! 이 기분을 따라 빡빡 Just feel the music 빡빡 That's right 빡빡 빠르게 뛰는 my heart 이 틈을 잡아 빡빡 Just feel the music 빡빡 Tonight 빡빡 너무 잘한다. 아니 여기는 좀 쉬워. 아 그래? 내가 제가 항상 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알죠 여러분? 그 노래가 뭐더라? 빠빠빠삐럭 헤이! 빠빠빠삐럭 헤이! 아 이게 또 저희 팬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생소하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노래에 나오는 헤이라는 신나는 추임새가 또 있거든요. 추임새만 하면 돼서 사실상 진짜 쉽거든요. 흥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따라 하실 수 있는 헤이! 함께 해주시죠. 저기 그 뒤에 계신 분들 저희가 보이세요? 저희 누군지 아세요? 저희 비비지예요. 비비지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비지입니다. 저희 비비지가 이제 저희 비비지의 데뷔곡 밥밥을 부를 건데요. 여러분 그 밥밥이 나오면은 함께 다 같이 밥밥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까?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뜨거운 호응 부탁드리고요. 저희 비비지 이렇게 잠실에서 여러분 만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비비지 기억해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밥 안 드셨으면은 여러분 꼭 밥밥 잘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또 커피 꼭 챙겨 드셔야 돼요. 밥밥 드시고 꼭 커피 꼭 챙겨 드세요. 후식으로 커피. 네. 그럼 지금까지 비비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나비 고마워. 안녕. 비밀 찍어 다리 좀 나와서 해봐야 돼요.